악의 마음을 읽는 자들, 범인의 마음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 범인은 어떤 특징을 가진 사람일까? 정신과 의사의 목표는 치료이고 프로파일러의 목표는 수사다. 드라마나 영화는 종종 프로파일러를 범죄 현장을 보지도 않고 범인을 맞히는 천재 심리학자나 심령수사 같은 이미지로 다룬다. 하지만 프로파일링이 탄생한 이유는 수사를 돕기 위함이다. 프로파일링의 가치와 효율성을 빨리 입증하고 싶었다. 책임감과 부담감이 따랐다. 피해자를 위해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책임감, 일선 형사들에게 프로파일링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 프로파일러인 내가 수사팀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범인은 누구인가? 범인은 누구인가? 목격자가 최초로 등장했지만 범인의 검거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범인의 정체는 점점 더 흐릿해졌다. 아직 한국에서 범죄 심리학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기 전이었음에도 범죄 심리학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언론을 통해 팩트 없는 추정을 쏟아냈다. 정신병자의 행위, 지능범, 과시욕을 통한 메시지 전달 등등 양립할 수 없는 추정이 동시에 제기됐다. 하지만 그는 달랐다. 현장에서 눈으로 확인한 사실을 기반에 두고 범인상을 추정한 범죄 분석 보고서를 수사본부에 제출했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가 작성한 사실상 한국 경찰 최초의 프로파일링이었다. 범인과 면담한 최여름의 그날은 그에게 평생 남을 기억이 됐다. 한번 열고 들어가면 안에서는 다시 열리지 않는 문을 통해 어두운 방으로 들어선 것과 같은 기억이었다. 냉혈안을 잡기 위해 냉혈안을 이해해야 한다. 냉혈안을 이해하기 위해 냉정해져야 한다. 다만 그러다 스스로 냉혹해질 수 있다. 그는 2001년 6월 초여름 범인과 만난 그날 이후 이전과는 다른 세계로 들어와 버렸다.